해외에서 온, 미국에서 온, 미국에서 왔는지 모르지만, 자, 짜잔! 영상 찍으러 가자. 따라오세요. 오빠, 응? 댓글에서 요새 그 조금 이제 유행이 조금 지났긴 했지만 하리보 젤리 맞지? 그 곰돌이처럼 생긴 젤리. 그래. 그걸 가지고 푸딩을 만드는 거를 해달래. 그래서 우리는 또 하이 또 공대생 가족이 그 하리보 젤리 요만한 거 가지고 푸딩을 만들 순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해외 배송을 시키는 바람에 시간이 이만이 지났어요. 해외에서 온, 미국에서 온, 미국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, 짜잔! 이 우리 그 하리보 젤리라는 거 아닙니까? 자이언트 베어 구미 딱 써있잖아요. 아니네, 이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딱 되어있기 때문에 이드 예쁘죠? 얼만데? 이게 7만원이야 배송비까지. 보통 비싼게 아니에요. 7만원 너무 비싸. 너무 비싸다 진짜로. 세계에서 제일 큰 제일 큰 이게 그 마이구미라는 거 아니야? 아니 큰 거리 중요한게 아니고 냄새가 지금 우스름이 많이 나는데. 아, 마이구미가 왜 하리보 맞자? 냄새 진짜 많이 나지? 자, 요까지를 보면 파란 카리보, 요까지를 보면 주황색 하리보, 요까지를 보면 빨간색 하리보. 이렇게 각기 이제 색깔들 다 이렇게 어때? 이게 니만하다. 아, 야, 더 커 보이지 지금도. 그래, 알겠지? 더 커 보인다 와. 하리보 젤리가 요만한 게 이때만큼 커지더라고. 한 10배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. 진짜? 어. 여기다 담갔다가 더 커지면 내가 모욕탕 넘길게. 아, 여기다가? 이보다 커지거든. 자, 들어가세요. 10배면 이거 모질한다. 더 크면은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, 큰 데로. 사이다. 오. 사이다가 들어가야 돼. 칠성 사이다. 아, 몇 개? 와, 소리 좋다. 몇 개? 그치. 네 병을 일단 사왔어요. 얘가 이 정도면 잘 될 거야. 자, 얼굴 시원합니까? 자, 하리보님 시원하겠습니다. 하시죠.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. 자, 깨끗이 씻으세요. 와, 사이다도 원래 냄새가 나네. 사이다도 레몬 냄새 나잖아, 레몬 냄새. 아, 시원하다. 시원하지요? 유튜브 찍으니까 될 걸 다 한다. 그러게. 유튜브 안 찍으신 게 안 해보지. 말고. 말로 학기고. 그래, 싱글한 것도 다 해보고 좋잖아. 아, 왜 크니까네. 막 사이다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. 모르겠, 모질하겠다. 좀 사와야 되겠다, 사이다. 근데 이게 한 명 더 있다. 그릇을 좀 작은 걸로 그릇이 먹자. 좀 처음엔 작은 걸로 해. 더 작은 그릇에. 아이고. 어머야, 막힌다. 아이고, 모질한다. 자, 내 소식껏대. 이렇게 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이쪽을 들어.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. 그럼 불안하다. 아, 불안하다? 이렇게 넣으면 된다. 맞죠, 엄마? 안 되겠어. 여기 하리보 똥구멍에서 뽀록뽀록뽀록 올라온다. 이 얼굴에도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온다. 뽀글뽀글 올라온다. 진짜네. 이쪽으로, 아이고. 이쪽으로 좀 넣어주세요. 잘 어때요? 잘 됐나? 그래, 이제 꽃잔디가 좀 당기려는데. 진짜. 그 이제 이 넓어지면 이쪽으로 옮기면 되나? 이 깊어봐라.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. 이렇게 어떻게 한단 말인데? 그냥 이렇게 뜯으면 돼요, 그냥. 그럼 지금 막 커지는 거. 커져. 이게 하루를 있어야 되거든? 하루를? 하루를 있어야 돼. 일단 하루 동안 24시간 담궈 놓겠습니다. 아, 24시간 담가 놓는다고. 조심. 오케이. 조심. 엄마도 조심. 이 뭐 먹고 살 일이라고 달아있는. 이래서 이렇게 놔두나 보겠습니다. 24시간. 24시간 뒤에 뵙겠습니다. 빠이. 끊어놓고 잠깐. 또 커질란 거. 둘이 끈적끈적하게 딱 붙어있겠네. 하루나 지났는데 뭐 크기가 똑같아. 그치. 성분이 다른가. 그니까 뭐 오리지널 하리보여 봐봐. 오리지널 하리보 한번 볼게. 이 봐봐. 그럼 이거 다 해볼게. 다이어트는 건 좀 그렇고 이만큼만 눈오리 있잖아. 우리는 집에 눈오리도 없고 이 오리라도 담가갖고 눈오리처럼 만들어보자. 얘가 서있나 보자. 떠나 보자. 애네. 애나 꼬꼬리가. 됐다. 야, 빨리 흡수해봐라. 아니, 그런데. 조금 큰 거였잖아. 조금 컸다. 조금 크긴 컸다, 그죠, 엄마? 아이고, 조금 컸다. 뭐 보고 있어? 이 지금 다 불어있는 거 한번 봐봐, 아빠야. 이 불순물이 아이다, 이거는. 젤리. 찌꺼기들이다. 이제 한번 꺼내볼까? 그거 꺼낸다고? 오빠야. 어? 떨어지겠다. 그거 깨지겠는데? 이상해서 대봐. 어어어. 어이구야. 어이구, 머리. 어이구야. 이야. 와. 좀 커졌나? 조금 커졌다, 조금. 근데 이제 오빠야. 얘가 털이 생긴 것 같다. 털이? 털이 생겼다, 털이. 이렇게 복실복실. 한번 보자. 이쪽이 예쁜데? 그치, 예쁘지? 예쁘다. 자, 그 다음에. 아까 넣은 오리.
오리가 이만 이래졌다 봐봐. 달았다. 뭐 이 왜 이래? 이건 오리가 아니고 무슨 누더기같이. 그리고 자 젤리를 한번 꺼내. 우와! 오 커졌다. 우와 젤리 봐라. 젤리 많이 컸다. 어 젤리 진짜 많이 컸다. 이야. 물 내릴까? 어? 물 갖다 놓고 올까? 잠깐만요. 이게 다 건지고 나서. 잠깐만 보세요. 우와 크다 크다 크다. 뻥튀기 됐다. 와 많이 컸는데? 진짜 많이 컸지? 와 많이 불었다. 노란색 완전 차이 나네. 진짜 많이 컸지? 어허 이야 야 신기하다. 와 오리도 커졌다. 맞지? 많이 커졌지? 오리도 한 5배 커졌네. 치킨 먹을 때 치킨 내 사이드에다 담가놔야 되겠다. 두 번 컸지? 큰 곰돌이는 이 큰 곰돌이 봐봐.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조금 커졌어. 응. 조금? 이 털이 나는 게 커졌는 것 같아. 털이 나는 게 전체적으로 조금 커졌고 털이 생겼어. 예뻐졌지? 응. 어 많이 예뻐졌다. 그러니까 우와 코만 못 생겨졌네. 이렇게 되면 푸딩이 된다면서? 그래 이게 푸딩이 된 거잖아. 이게 아, 지금 푸딩이 된 거거든요. 아, 푸딩이 된 거라? 이게 근데 다 아직 안 퍼졌다. 속에는 속 안에가 아직까지 다 안 퍼졌다. 사이다 맛이 나니까 그래서 달달하면서 청량한 맛은 나는데 우리도 한번 볶여봐. 부드러워? 응. 겉은 부드럽고 속은 쫄깃하고 죽이는데? 겉촉 속졸. 이 촉감이 진짜 너무 좋다. 촉감이 한번 주세요. 먹는 거 보다가 이게 자꾸 신기해. 진짜로 보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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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
물이네. 어, 사이다 물이라서 그냥 엄마 맛있지. 진짜. 푸딩 같다 진짜. 어서 맛있는 푸딩. 다리가 옷으로 예쁘지 않나? 옷이 예쁘네. 그치? 귀엽다. 난 다리를 떠도 못했어. 아니? 앙. 겉은 허물허물하고 안은 쫄깃쫄깃하고 진짜 그러네. 맛있네. 맛있다 한 개는. 야 곰돌이 너 나 뽀뽀하면서 코 하나. 아니 19강인데요 이거 언니. 야 하루 많이 커진 어이 물랑물랑 쫄랑쫄랑하다 이거. 정말 푸딩 퍼먹는 거 똑같네. 쑥 사라지겠네요. 일반 하리보 젤리가 맛있어? 아니면 푸딩이 맛있어? 난 푸딩이 낫다. 푸딩이 맛있어. 맞죠 그지 푸딩이. 겉은 푸딩 맛이고 안에는 쫄깃쫄깃한 맛이 좀 남아있고 괜찮다. 이게 훨 낫다. 맛있어요. 이거 한번 말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많더라. 그럼 이거 말려가지고 나중에 커뮤니티 어떻게 됐는지 사진 찍어 올릴게요. 어 말리면 본래 원상 복귀가 될까? 어서 궁금하다. 어우 이거 맛있다. 다리만 좀 잘라졌지. 맛있다 이거. 이거는 치즈겠다. 칸! 어디 가서 말릴 건데? 밑에 어?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바깥에다 그래. 말려야 돼. 그래 바깥에 원 상태로 놔두고 있어. 고양이가 안 움직이면 위에다 어디다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다. 고양이 뜯어먹겠다. 여기에 올려놓자 그냥. 그래 그래. 낮에는 밖에 햇빛에 말려보자. 얘들이 지금 심심하니까 얘들 같이 있어줘야 된다. 아 그냥 하리보도.